김정민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현안이 많아요, 아주. 예, 그러게요. 큰일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시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렇게 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증인신문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묻지 않을 재간이 없죠. 네, 다른 사람이 설사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확인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최근까지 절대 그 얘기는 할수 없다. 뭐, 국무위원으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말을 못한다면 대통령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런 사정인 여섯 거죠.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VIP 경로설 7070 8월 2일 통화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변호사님? VIP 그 경로설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때 그 수사권이 없으니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그 묻고 싶습니까?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이게? 왜냐면, 이제 이렇게 왜곡된 근본적 원인이거든요, 그게. 명확히 초동 수사권이 부여됐는데도 불구하고, 분해서 뻔히 알면서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데는 그만한 연유가 있지 않겠냐. 그게 대통령이나 그의 버금가는 사람의 오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에서 국방장관이 7월 31일 날 정정보 부사령관을 불러서 한 핵심적인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한 게 있더라고요. 수사권이 없으니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이게 이제 물론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표현에 그게 축약돼 있긴 하지만 풀 멘트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참모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걸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위에서 내리실는 게 결국 이 사건을 꼬이게 만든 거다, 그죠? 그렇죠. 그 본심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일사단장을 염두에 둔 건데 그렇게 지시하기는 자기들도 좀 낯뜨거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싸한 변명거리로 이상한 법리, 검증되지도 않은 법리를 가지고 마치 뭐 철칙인 양 강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교정해줘야 될 법무관리관이랄지 검찰단장이 그 부분을 교정하지 못하고 받들게 된 거죠. 잘못된 지시를 떠받들게 돼서 이 사태가 악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어떻게 이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응할까요? 안 응하겠죠? 응하지 않냐? 그거야 뭐 응할지 안 할지는 자기들 몫이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용현 씨좀 얘기하겠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이 최상병 사건과 충암고 의혹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 최상병 사건 전체가 정치 공세라고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를 연관짓는 걸 정치 공세라고 했는지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회하면 자기가 연관된 거는 무리한 해석 아니냐 이 주장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그런 충분한 빌미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통화 기록상에 보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상당히 많은 통화를 합니다. 부서장이 다른 부서의 실무진과 왜 직접 통화를 합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경호처장을 마치고 본인 말대로 경호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국방장관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더라도 실세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이 공개한 그 송아무개 씨그 통화에도 보면 그 사람도 관가에 떠드는 얘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세는 누구라더라. 이런 오해를 사고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왜 경호처장인 본인이 네. 이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잘 뒤돌아봐야 된다. 한간에 떠드는 말대로 경호처장이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 네. 술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술친구라는 얘기가 떠돌고 그런 술친구이기 때문에 통상 전례가 없는 갑자기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가고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안보실장은 특보로 가는 참 듣도 보도 못하는 회기망칙한 인사가 벌어진 거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 김영현 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리 저 저는 뭐 국방이나 정치 전체를 꿰뚫어 볼 눈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군사법원에서 굉장히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용사는 눈에 가실 거예요, 이게. 공수처도 어느 정도 제압이 돼 있는 상태고, 뭐, 여러 가지 국회도 이제 뭐, 여당의 그 버팀으로 인해서 이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런 고착 상태를 만들었는데, 군사법원이 지나치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제압 요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제 군사법원은 굉장히 인사나 이런 게 독립돼 있지 않고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이제 가장 가까운 인사로 군판사들 인사를 하게 되면 뭐 군판사를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지 않아도요. 기존의 군판사들 중에 중앙지역 군사법원 쪽으로 자기들 그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일부 몰아주기만 해도 군사법원 이 군사재판의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해보는데요. 검찰 단장 같은 사람이 재판장으로 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이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단장을 위시로 한 그, 지금 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육사 핵심 라인들. 이들 중에 한두 명만 군사법원으로, 이제 잠입해도, 이제 군사재판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지금처럼, 어떤 용기를 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눈 감고 귀 닫고, 묵묵하게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군사법원은 아마 이제 그 군대에서는 파란이 일고 있을 거래요, 매 재판마다. 왜냐하면, 군판사들의 신분이라는 게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보직이랄지 이런 것에 신경 안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런 재판에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 이런 모습이 비치면 그냥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재판부도 상당한 부분을 포기하고 이런 재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이제 고충이 있는데 하물며 공정하지도 않고 저쪽에 구미에 맞는 사람이 와 앉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 때마다 제가 좀그 어처구니 없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신청을 하면요. 검찰은 무조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군사법원은 그냥 듣자마자 기각해버려. 그 저기 그 검찰 얘기를 배척해버립니다. 그냥 저희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물론 대통령의 통신 기록은 지금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의 이제 반박이 너무 터무니없기도 하지만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용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고 이제 군사법원도 재판이 거의 이제 3분의 2 지점을 넘었다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이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어떤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니겠느냐. 만약에 군사법원에서 무죄라도 선고된다 치면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박정훈 대령 재판이 9월 초 아닙니까? 지금? 9월 3일 날 지금 전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그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신청을 해놨는데 네. 10월경에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증인신문과 함께 변론 종결하고 11월 중에 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좀 잡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온다는 자체가 설사 재판부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하중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청문회만 어떤 9월 2일로 잡혔대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도 끼어들 명분을 우리가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심리를 마치게 되면 그 심리를 마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그 속보이는 짓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짓은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알 그래서 수가 없죠. 일단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군검찰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건 군검찰은 계속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실조회나 증인신문하는 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쟁점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계속 맹세처럼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태도하고도 어떨지 아마 이제 추가 증인신문을 보면 알 겁니다. 이제 군검찰이 예를 들어서 재판부를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런 교감이 있다면 분명히 이제 어떤 증인을 추가 신청하면서 지연전을 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특검의 도입 가능성을 보면서 이 재판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그랬는데, 특검 가능성은 아무래도 지금 기대하기 힘들다, 당분간은. 된다 하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까지 미룰 일은 아니다. 승부를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충분히 유리한 증거가 확보됐고, 재판부의 심증 형성도 공정하게 잘 됐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박종훈 추가 대령, 이 무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그것도 대단할 것 같고, 또 유죄가 만약에 선고된다 그래도 후폭풍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겠죠. 이제 유무죄 모두가 또 판결 이후와 더불어서 향후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재판의 고충이면서 또 재판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모든 다른 일들이 재판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재판은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재판을 존중하지 않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법치국가에서는요. 그런 부담이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봐요. 최근에 우리가 8007070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요청했어요. 그 대통령실에. 그때 대통령실이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라 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게요. 재판은 국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 재판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재판의 정확성은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해서 그것을 달성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면단위 공무원들조차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참 열심히 회신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고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 사실 법이 존재한다는 거, 법치주의 국가라는 거,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그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뭐냐면 약자라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 형평에 맞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나라는 설사 왕이 있는 나라 하더라도 민주국가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것처럼 만약에 그런데 형식적인 선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그거를 해결할 아무런 도구가 없다면 그 나라는 전제주의 국가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또 분명한 건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재판부의 요청 사항이라는 건요, 그 재판장 일 개인의 요청 사항이 아니에요. 뭐 궁금해서 호기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무슨 공수처가 수사를 하느냐 이런 것처럼 지금 재판장이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유무죄를 가르는 역사에 남는 중요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심끝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 그래? 이런 태도. 이런 태도는요,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의 탄핵 사유로, 왜냐하면
일종의 사법 방해입니다. 사법 방해라는 게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 월권을 행사하고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사법 방해가 아니에요. 네. 이것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실무자가 그대로 회신을 합니다. 규정과 방침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회신을 못하게 했을 거라고요. 이것도 맞아요. 네. 이건 이런 정도의 법원의 사실조회 그 요청은요. 네. 기관장들의 실질적 결재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실무자들이 늘 그걸 처리하는 실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실무자가. 예. 했다 안 했다 알려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회신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부서를 물어보는 정도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부서를 물어봐서 그게 사용부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 부속실이나 대통령 직무실이라고 하면 그게 국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사실상 그 통화가 지금 불통되고 있다는데 네.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는데 이미 죽은 전화번호가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전화가 어떤 부서에서 사용했느냐는 것은 우리 재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적어도 그것이 대통령 직무실이라는 것이 네.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최측근이 이첩보리 직전에 뭔가 연락을 했다라는 게 확정돼요. 네. 그게 단순히 추정되는 것과 확정되는 것은 법적 성격이 다르죠. 네네. 추정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 공식적 기관에 의해서 회신이 오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거에 대해서 논리측을 가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판결문을 쓰더라도 이 전화는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온 전화라고 추정된다라고 쓰려면 굉장히 많은 설신을 해야 돼요. 이게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뭐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은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한 다음에 네. 그러므로 이 전화는 아무래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온 전화인 것 같다. 이렇게 판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만약에 대통령이 회신을 했다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속실이다 하면 네. 사실조에 의하면 대통령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임. 이걸로 확정이 된다고요. 그만큼 예. 재판을 그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국가기관 모두가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고 네. 그걸 독려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지 자기의 치부와 관계됐다고 모른 척을 하고 그럼 앞으로 모든 대통령실 사실조회는 응하지 말아야죠. 아니 전 국가기관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면 안 됩니다. 네. 다 둘러보면 한 다리 건너면 국가안보 관계없는 건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자, 이 전화를 어디서 사용하는 정도가 국가 안위에 영향을 준다면 동사무소 동장님 전화번호도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국가기관 어느 기관에서 그러면 사실조에 네.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건 법리가 아니라 네. 힘의 논리인 거죠. 힘센 자, 최고 우두머리. 네. 그러니 묻지 말아라. 이건 왕정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그것도 왕정도 폐주가 있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그렇죠. 그 예. 성군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네. 그 사법을 우습게 하는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말내기 없이 그냥 네. 알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법원에 띡 보내는 거 그건 차라리 보내지 않는 것만도 못한 무리한 짓입니다. 네. 이것은 약간의 암시를 주는 거예요. 재판에도 네. 그냥 모른 척을 하고 회신 안 하면 사실 이제 법원에서는 회신이 안 오면 예. 회신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몇 차례 더 물어는 보지만 네. 회신이 안 오면 결국 안 오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례하게 네. 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법률적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네. 예를 들면 그것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비밀로 분류돼 있다 어떤 근거에 따라서 비밀로 분류돼 있다 이런 걸 할지 아니면 비공개 요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건 재판부만 그 재판에 그 참작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정보니 대외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을 무시하고 네.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틱 한 장짜리 문건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 사태를 정의하는 하나의 모습 아니냐.
늘 그래 왔다는 거죠. 예. 그때 장관한테 전화할 때도 뭘 너희들이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걸 할지. 또 이첩 강행 직후에 보여줬던 그 광결인 모습들도 네. 보면은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국가 권력이 아닌 무슨 그 네. 권력 투쟁으로 전쟁으로 쟁취한 권력이냐 예, 무소불위의 권력이냐 행사하고 싶은 욕망을 예, 그대로 예. 드러내는 거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에도 한번 네.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처음에 첫 재판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재판이라는 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설사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재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그분을 모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을 취했겠죠. 그동안 증인신문을 취합했는데도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최후적으로 증인신문을 해봐야 증인신청을 해봐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재판에 필요하기 때문에 묻는 거다. 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으로서 네. 회신을 해야 맞고요. 그리고 이건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사실조회가 아니고 네. 대통령 개인의 경험을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 응신해서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대통령 본인의 사인으로 응신해야 맞는 건데 그것도 네.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또다시 대통령실 명의로 대리인을 앞세워가지고 또 예. 그렇게 허무맹랑한 회신을 할지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자기도 한때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총장직에 있었으니까 네네. 물론 지금 대통령직이 더 그 사법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책무이긴 하지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 자기도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검찰총장일 때도 많은 사실조회를 했고 사실조회에 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대로 하면 된다.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에서 사실조회하고 사실조회에 응했던 그 기준 그대로 네. 이 사건도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효연 처장이 전에 우리 저 김종대 전 의원이라든가 박선우 의원이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군 네.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항명 사태와 직접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박대령의 변호인이 아니라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저기 탄핵 네. 정국에서 그 계엄령이 한번 검토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예. 그때 많은 자문을 좀 해줬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계엄이라는 게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왜냐하면 네. 요건이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고요. 일단 발령하게 되면 선조치가 먼저 되기 때문에 예. 헌정이 일시 마비되는 현상이 불러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욕망이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특히 위수령이 상당히 만지작거려졌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위수령은 국회 통제도 없고 요건도 없고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실병력을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그 집착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경비계엄을 많이 검토했다라는 게 아마 그런 네. 걸 겁니다. 경비계엄이라는 게 이제 요건이 굉장히 그 완화돼 있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제 계엄령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사법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건데요. 근데 초기에는 물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발동을 한단 말이죠. 예. 물리력 동원의 경우에는 계엄령이 경비계엄이냐 비상계엄이냐라는 게 본질적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이 비상계엄일 때는 사법까지 통제를 하는데 예, 경비계엄 때는 사법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실병력이 어찌됐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자체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자체가 국내 정치 때문에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계엄이 검토된다는 그 자체가 네. 굉장히 위중한 사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네. 합참에서 보여줬던 태도가 굉장히 고무적이었거든요. 뭐냐면 합참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계엄에 대한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네. 보완을 계속하는 작업을 매년 하는데 그 해에는 그런 오해를 사기 위해서 그것도 잘했다는 거예요. 아예 합참 부장은 네. 아예 계엄 쪽을 보지도 마라.
이렇게 언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안전하게 그 정국이 관리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얘기가 네. 또 수도권 인근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 육사로 물갈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아, 얘기가 그래요? 단순한 어떤 그 높아심에서 아는 그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한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경비 개혁을 검토했다는 둥 수도권 인근 지휘관들이 전부 다 6.14일색으로 채워졌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그냥 정말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설마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유통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막가파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도 지금 그뭐 저기 극우 판타지에 산다는 어떤 분의 말대로 집권 세력이 극우 판타지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도 8.15 광복절 거기에서 보면은 뭐 반국가 세력? 뭐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그게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출입국이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국의 간첩들이 수도 없이 활약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건 스파이들 많이 와 어떤 있죠. 나라나, 어떤 나라나 비슷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고도화로 산업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사는 스파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연중에 자기에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 세력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잖아요. 그 말 속에. 그게 이제 국민들, 그 국민들을, 일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지금 무슨 소리 나는 거야? 그럼 내가 뭐 빨갱이라는 거야? 내가 좀 싫은 소리 했더니 또 옛날 그 버릇 또 나오는구만. 이런 그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런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면 그냥 이 사건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치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내란으로 보려는 그런 왜곡된 시각이 자꾸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자꾸 그런 자꾸 확대해서 그 과장 이런 걸 하게 되면 자꾸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계속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탄핵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가려면 대통령 측에서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하면 됩니다. 특검을 그렇죠. 하든 또는 뭐 뭔가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쩔 수 없이 특검이 자꾸만 얘기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자, 경북청 수사 결과를 보자, 그래서 경북청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특검해도 늦지 않냐 그러는데 경북청 수사 결과는 부족하지 않죠, 자기들 볼 때는. 부족하다면 오히려 여단장을 집어넣은 게 짜증나는 거지. 차단장을 빼준 거야, 뭐,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그 잘잘못을 왜 직권층이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 경북청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 대부분은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반절 이상이 잘못했다라고 그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생각인데, 왜그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저건 조작된 여론이라고 그럼 보는 건가요?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위태위태로운 상황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현안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